어떻게 뭐 간 큰 돈은 아니라도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네. 연락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예전에 방송 보시던 분들 중에 갑자기 팬아트 먹으라고 주시고 간 거라서 옛다 팬아트 하고 간 거라서. 그런 거 연계 스킬도 포함이 되는데 연계 스킬 10,000번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달고 닦은 갑자.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슬로우 위크니스요? 공격 간격 플러스 50%라니까 그거 아닐까요? 그 저 그 공격 그 뭐라 그 범위 줄여주는 거 좋은 거 같은데. 근처에 있는 저 공격 범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스킬 자체가 안 흘려가지고 이걸 못 써. 싼 검을 못 써 아직. 열심히 한번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어. 내 공격 그 범위가 늘어나든 아무튼 아니면은 적 공격 범위가 늘어나든 뭐 둘 중 하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돌아갑시다. 일단은 전이 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가면서 적들 좀 잡으면서 가자. 어휴, 2000번아.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2000번 찍지. 근데 솔직히 VR 지금 뭐 아직 시작 단계고 사실 실제로 VR이 흥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미지수인데 언젠가는 뭐 이런 그 소아온 같은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건 기다려 봐야죠 사실. 아, 이게 약간 뭔가 몇 번만 더 쓰면 열릴 것 같으면서도 안 열리니까 나도 답답하다.
사실 그런 기술이 실현화되면 스와운 같은 게임보다는 매트릭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유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무슨.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 네, 안녕하세요. 이요, 待ってました! へえ、なんかすっごい様になってる! アークソフィアでボス攻略会議を取り仕切っていた時のアスナさんを思い起こしますね。 근데 난 그 아스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遊びすぎよみんな。さて、プレミアちゃんのクエスト情報なんだけど、みんな、いくつか手に入ったのよね。はいはい。僕の見つけた情報はね、祈りの神殿って場所。그러니까 지금도 난리인데. 난데모, 메가미가 이노리오 捧げていたとされる神殿が大陸のどこかにあるんだって。 へえ、 메가미の話が出てきたんだ。 祈りっていうのもプレミアちゃんに関係ありそうだし、神殿について調べていけばクエストにたどり着けるかも。確かに可能性は高いな。私たちは古い国の地図を発見しました。って言っても地図のアイテムとかじゃないのよね。村の宿屋に。 아니요, 바이낙스 아니에요. 퍼블리셔는 반다이 남코고 제작사는 중소 제작사로 알고 있습니다. 니즈상가 뭐 즈가레다. 들어보니까 가이낙스는 이제 예전에 가이낙스가 아니라던데. 그렐라간 만든 제작진도 다 이미 나갔다는데 뭐. 뭐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니즈, 나이스 휴게. 안타, 바카니 스텐데쇼. でもこれで成績を祀っている場所のヒント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今の話、私とアスナが調べた話と合わせれば目的地に結びつくかも。どういうことだ？ ね、 맞아요. ストーリーゲームや ストーリー. 私とシノノンとで NPC 相手に女神とか成績の話を聞いて回ったの。 그치, 에반게리온. 大昔 휴 이후로 신작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모모라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카오루랑 그냥 신지랑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끝나든가 뽀뽀하고 끝나게 하든가. 게임 내내 코드 다 집어넣고 떡밥 다 넣고 몇 년째 신작이 안 나오다니. 그냥 카오루랑 신지랑 뽀뽀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가이나스가 아마 불탔겠지 그랬으면. 고사 건물에 누가 부질렀을지도 몰라. 리즈たちが 見つけてくれた 昔の 地図と 照らし合わせれば 大まかな 場所が 分かるかも. 闇雲に クエストを 探すより はるかに 効率が 良さそうだな. それにしてもプレミアさんのクエストはどんどん話の規模が広がっていきますね。すごいな、プレミアちゃん。なんたって女神様ですもんね。それにしても元々はどんな性格をしていたのかしらね。 원래는 엄청 츤데레인 거 아니야, 막? 오호호, 女神様と お呼びなさい! とかですかね? 근데 여신 캐릭터를 로리스럽게 디자인하다니. 디자이너 겜자랄 인정하겠어. 인정합니다. 내가 봤을 때와 분위기가 다르네.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 내 친구도 블레이드 앤 소울 예전에 한참 할 때 그 꼬리 달린 캐릭터 엄청 열심히 키웠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겜자라 인정해. 프리미어 같은 애가 여신으로 나와야지 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다시카니 오레모 소모 코토가 아리요. 자, 모토 겐기니 나테 모라우 타메니모 퀘스토 스스메테 아게나캬네. 다나 민나데 아츠메타 힌토 오 모토니 고략오 스스메테 미리요. 내 친구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운영 때문에 접더라고요. 자, 이제 원펄스 원의 전이 장치를 가동시켜 봐야겠죠? 아유, 퀘스트가 아, 이제 또 아, 키즈멜 퀘스트가 또 나왔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걸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아, 하지만 이것보다 빨리 키리토의 쌍검을 보고 싶어. 그래. 일단은 진행이다. 일단은 진행이야. 빨리 키리토가 쌍검을 든 모습을 보고 싶다고. 아주 간절하게. 근데 덤만추가 뭐예요? 진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잘. 자. 아, 오케이. 아니 스킬 난사를 해도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SP가 제한이 있으니까 한 번에 난사를 할 순 없지. 던점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라이트 노벨이요? 몰라요 나. 그쪽에 나 진짜 솔직히 그 라이트 노벨 산 게 마지막으로 산 게 그거였어. 일본어 공부할 때 토라도라 1권을 원서로 구입한 거? 아마 그게 내 기억으로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걸 내가 공부할 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는데. 스위치로 넘어오면서 아프리카 지었는데 반가운 분이 보이시네요. 물결표 1404님 1000원 기부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헤스티안가 그건 알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네가 뭐 자세히 뭐 작품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캐릭터인지만 안다는 거야. 하도 인터넷에 그런 거 잘 돌아다니니까 한번 뜨면은 악성짤로도 많이 나오고. 아니 그때는 제가 그 군대에 있어가지고 할 게 운동 아니면 공부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본어 책 같은 거 휴가 때마다 사가지고 했었어 공부를.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할 거야 그렇게. 자 워프 해보자. 그냥 이공개물 아니야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던 거잖아요.
전혀 색다른 장소로 오프가 돼가지고 왔네요. 된 것 같은데. 아 맞아. 아 이것도 전위석 찍는 것도 깜빡했다. 어이, 정신 좀 봐라. 네, 이거 싱글 게임이에요. 아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멀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맵에 유저 소환해가지고 아니 같이 코옵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이런 스토리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코옵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멀티플레이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건 좀 13일이요. 그 전에 내가 이 게임 다 깰 것 같은 느낌인데. 꼬라지 와서는. 이게 확실히 스킬 저기 쓰려고 할 때 스위치 들어가면은 그거 되는구나. 스턴이 되는구나. 그걸 게임 시작한 지 20시간 만에 깨달았어. 이래서 사람이 멍청하면 안 돼. 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2500번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 오늘 햇볕 진짜 좋다. 이런 날에는 진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진짜 놀러 가지 마. 나랑 같이 놀아. 어디 놀러 가가 공원 같은 데라도 가가지고 사람 아니 그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햇빛 진짜 쨍쨍하게 찌는데 지금 놀랄 정도로. 아 오전에 회사 갔다 왔어요? 주울제가 돼도 그거 업무 특성상 그거 주말에도 일하시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뭐 오전 근무만 한다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울제가 우울제가 아닌 느낌이었죠. 확실하게 우울제 줘야지. 그래 외국은 지금 주 4일제를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인데.
아니 원래 원래 라이트 노벨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판 소죠. 뭐.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다 똑같지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선 빨랐지. 우리나라는 게임판소 소드아트 온라인보다 몇 년 빨리 게임판소가 시작이 됐는데 작품의 질은 둘째 치고서라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 아니 보통 20레벨 때 쌍검을 배운다는데 난 벌써 24레벨이 되는데 아직도 열릴 비밀을 안 보이네. 원래 장르 소설에 있으신 분들이 라이트 노벨이 돈이 된다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 진짜 다른 다시 한번 이걸 올려가지고 다른 스킬 한번 찍어봐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도끼 한번 써보자. 휴식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한번 다른 스킬을 찍어보자. 너무 안 열립니다. 아니 뭐 성공하면 뭐 따라하는 건 다 똑같죠. 그게 시장 그건데 거기서 얼마나 오리지널리티를 찾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뭐 따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도 레벨은 잘 오르네. 그거 하나 놨자. 이거 일단 한번 찍어보고. 설마 노바 어세션까지는 찍어야 되나? 아니야. 그렇다고 하기엔 또. 이대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 안 열려버려. 분명 2000번은 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스킬을 못해도 제너럴 아마 아 보스전은 나름 긴장감 있어요.
그지 같아가지고. 엑스 스킬 어떨까요? 근데 어떻게 숙련도가 얼마나 되지? 자, 일단은 역시 이거 찍는다고 뭐 반이 변하는 건 없네. 어택커 200인지 아닌지 어디서 보지? 트로피아 열려라 제발. 최고다. 어, 아스나 곧 5레벨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 얼마나 어려웠던가, 얼마나 괴로웠던가, 얼마나 짜증났던가. 그래, 얼마 남지 않았어. 그것과 별개로 아스타의 친밀도가 5레벨이 되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네, 안 했어요. 아니, 본편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서 이거 하느라고 못했어. 어떡해. 뭐 겸사겸사 레벨 없다고 좋네요. 던전 공략도 하고. 올라라 친밀도야. 딴 건 몰라도 친밀도라도 올려야겠다.